타이어가 원형이잖아요. 타원형으로 돼요. 페달링 이제 중간에 멈춘다든지 하면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권태풍이라고 하고요. 자전거를 취미로 하고 있지만 이제 본업은 법률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H대원이라고 하고요. H필름하고 그다음에 코리안 사이클리스트 그 인카계정 운영하고 있는 취미로 또 라이딩 스냅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 되게 궁금하거든요. 밴디라는 모임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를 처음에 이제 라이딩에서 만나게 되고 이 친구 갖고 온 카메라에 제 모습, 당긴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갔었죠. 사진을 매번 찍어주는 게 마음에 들어서 나도 사진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취미가 되신 거예요. 네네. 두 분이 이제 찍으시면서 네. 뭔가 보람을 느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촬영을 해주면 그분도 추억을 남고 있어서 좋다고 고맙다고 이제 인사도 해주시고 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라이딩 끝나고 나서도 그 사진을 보면 그때 이제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장감이라든지 그런 걸 좀 네. 느낄 수 있는 거죠.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그 여운이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 남의 사진을 찍어주지만 거기서 두 분도 네네. 힐링을 이렇게 느끼시는 네네. 거죠. 맞아요. 여운이 남고 그때의 감정이. 라이딩을 끝나고도 이 사진 작업 후 보정 작업하고 이제 편집하고 또 이제 다시 배포하는 작업이 또 이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렇죠. 라이딩 하는 시간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열정 없으신 분들은 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도 아니고 네, 맞아요. 돈을 버는 것도 네네.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찍어주는 게 즐거워서 하는 건 또 다른 네, 맞습니다.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한 게 어필 타거나 좀 어려운 구간들은 사진을 찍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가기도 네. 힘든데 네. 사진 찍을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나 타기도 힘든데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찍고 싶은 마음에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막 이러면 찍어줬어요. 어느 순간 이게 벙크가 온 거죠. 이제 만 찍어보니까 이제 요령이라고 할까요? 힘은 아껴놓는 네, 거예요. 먼저 가서. 그래서 왕급 조절해야 돼요.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좀 더 부지런해야 돼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 보면 먼저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좀 먼저 내려가 있거나 아니면 라이딩 할 때도 추월해서 먼저 가서 이제 촬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그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열정이 없으시면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게 느껴져요. 이것도 무겁잖아요. 네. 어필 올라갈 땐 또 쥐약이긴 하죠. 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낙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각별히 또 주의 많이 해야 돼요. 뭘 유의해야 될까요? 나도 위험에 처하면 안 되지만 상대방도 위험에 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차라든지 아니면 마주오는 자전거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래도 먼저 한 손 놓고 탈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그래도 찍더라도 안정감 있고 스킬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라이딩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겠어요? 네, 아무래도 좀 좌우 이렇게 몸을 흔들었을 때 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많이 타요. 무조건 많이 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멀티로 사실 하는 거다 보니까 대단하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요즘엔 다 하세요. 핸드폰으로도 꺼내서 다 하시는 것처럼 휴대폰 꺼내서 촬영해주시는 분들도 참 감사하죠. 그럼 전문가시니까 각도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 안타까운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을 수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공식도 약간 있어요. 페달링 이제 중간에 멈춘다든지 하면 좀 다리도 좀 짧게 나오고 모양이 좀 그 엉성하게 나와요. 그래서 페달링이 12시와 6시 네. 뭐 이런 그런 팁도 좀 있고 인위적으로 보면은 이제 늘리기 위해 작업을 하다 보면 타이어가 원형이잖아요. 이게 타원형으로 돼요. 그건 좀 인위적으로 했다라는 게 티가 나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아래서 찍어주면 최대한 이제 비율이 좋게 찍을 수 있다라는 거. 또 반대로 이제 좀 늘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정면으로 찍는 거죠. 타이어가 그걸 늘려도 티가 안 나요. 네, 왜곡되는 부분이 적어집니다. 네. 들어보니까 잘 나온 사진은 좀 자연스러운 사진인 거네요. 상대방이 의식하지 않는 거. 찍게 되면 보통 시선은 카메라 보지 않고 한 15도 각도 위아래서 돌면서 뭐 헬멧을 만진다든지 뭐 목을 만진다든지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주문할 때 처음에 이제 모르실 때는 그렇게 하고 이제 많이 찍혀보신 분들은 주문 안 해도 알아서 자기가 포징을 하세요. 그러면 자전거 중에서도 좀 사진에 잘 담기는 그런 자전거 종류가 있어요? 올라운드보다는 에어로가 좀 잘 이쁘게 잡히더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올라운드는 이제 정면이든 측면에서 보면 프레임의 어떤 이제 굵기가 일정하게 보이세요. 근데 에어로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보면 좀 얄쌍하게 보이고 이제 측면에서 보면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해서 저 측면에서 찍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로가 상당히 좀 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종류를 그렇게 따지진 않고요. 포지션을 좀 따져요. 로드바이크 탈 때는 후드를 보통 거의 한 80% 정도 잡고 타는데
그래서 가끔은 드랍을 좀 잡아달라고 좀 요청을 드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가운데 센터를 잡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좀 댄싱을 좀 요구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자전거에 똑같은 배경이라도 다른 포징이라든지 다른 모양으로 해서 찍을 수가 있거든요. 포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전거 네네네. 그쵸, 그쵸, 자체를 그쵸, 이걸 그쵸. 선택해서 네. 디자인을 고려해서 네. 고를 수도 있고 만약에 요청을 주셨을 때 댄싱을 해라 그럼 전 못하거든요 그쵸. 저 그리고 뒤를 돌아봐라 아 무서워요 저는 그런 자린이를 위한 어떤 포즈도 있을까요? 그분들한테는 라이딩 하면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서 있을 때 이제 주문하는 경우도 있겠죠. 서서 이제 뭐, 어떻게 서달라, 뭐 안장에 올려달라, 클릿 하나 껴달라 이런 식으로, 네,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주문을 먼저 하겠죠. 그러니까요. 모델분의 어떤 자전거 능력에 따라서도 요청사항이 조금 타다 달라지겠어요, 보면 저희가 이제 그죠? 페달링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 타시는지 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주문하지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포즈 난이도도 있네요, 그러면. 네네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구력보다 좀더잘 타는 모습을 저희가 좀 만들어 주려고 이제 그 포징을 좀 주문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포징만 보고 사진만 보면 이분 좀꽤 오래 타셨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데 분명히 예로는 넘어졌는데 그 찰나를 찍었을 때는 너무 잘 타는 걸로 찍힌다. 자전거도 이제 타다 보면 코너링 같은 거할 때도 이 기울기라는 게 있는데 기울기가 좀 많이 들어가면 좀잘타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울기를 위해서 이제 주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아니면 일부러 이제 각도를 저희가 조금 더 틀어서 조금 더 자전거가 많이 눕혀지는 그 효과를 주기도 하거든요. 자린인데도 엄청 잘 타는 것처럼 찍히고 그럴 네네네. 수 있네요. 그러면 다시. 저희 자전거 소개하러 한번 가보실게요. 자전거 입문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6년도에 이번에 2016년. 제가 횟수로는 한 5년 가까이 된 거, 네, 넘은 것 같아요. 이 모델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자전거를 이제 시작했을 때가 트랙에서 알루라는 이제 마돈 2.2를 처음에 입문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가장 익숙한 거는 트랙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면서 이제 기변을 할때 이제 마돈을 알아보게 됐던 거고, 마돈이라는 거를 이제 봤을 때 너무 흡족하게 에오로라는 그 자세에 매료를 당했던 거죠. 프레임은 9.5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9.9로 갈수 있는 휠부터 안장까지 다 9.9로 다 업그레이드 한 거죠. 다 바꾸신 거네, 세팅을? 구동기를 업그레이드 하셨고, 그 다음에 안장도 업그레이드 하셨다고 그랬죠. 네, 안장도 업그레이드 했었고, 이제 타면서 이제 핸들바도 익숙해지면서 낮추면서 이제 정확한 이제 9.9에 가까운 이제 포지션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일단 휠은, 이거는 이제 세컨 휠이고요. 이제 투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블럭스를 타다가 클린처로 되어 있는 거고. 근데 되게 빨간색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사실 트랙에서 미는 색상이 레드였어요, 마돈을. 가장 이쁘기도 했고요. 마돈이라고 하면 이제 레드라는 컬러를 그때 당시에는 밀었던 그 색깔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진 찍으시니까. 이게 뭔가 사진에 잘 나오니까 이런 거 선택하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사진 맞아요. 잘 봤죠, 이런 건. 잘 받아요. 색깔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레드가 좀더잘 받는 성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탑튜브나 이런 부분이 옆모습에서 찍혔을 때는 이제 두툼한 부분이 있어서 에어로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옆에서 보면은 뭔가 묵직한 부분이 있고 정면에서 보시면 되게 얇을 거예요. 정면에서는 얇고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쵸? 밑에가 네, 두꺼우니까 두툼하게. 무게감이 있고 뭔가 균형이 있는 느낌이 또 드는 거 보면 색깔도 그렇고. 프레스토 원이라고 해서 이제 이 자체를 색깔을 입힐 때 이거를 이제 미국 본사에서 프린팅해서 넘어온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마돈이라는 게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이게 선 자체가 다 메리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연식은 좀 됐지만 사실 그때는 이제 마돈이라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때라서 그래서 요즘 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없어요. 이제 아가미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매립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의 선을 이제 넣기 위해서 이제 핸들 꺾게 되면 간섭을 이제 어느 정도 잡히니까 이제 이렇게 아가미라는 게 생겼던 거죠. 그런 것도 이 모델의 특징인 것 같네요.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다 매립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일단 포지션을 잡고 탔을 때 제가 이 자전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제 취향에 가장 잘 맞아요. 올라운드도 있지만 타다 보면 가장 안정감 있고 가장 편한 게 저는 마돈이더라고요. 잘 맞으시는 거네요, 네, 지금 이 저랑은 자전거랑. 힘의 전달에 있어서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돈을 가장 좋아하는 편이죠.
대원님 자전거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반가워요. 리파인드 친구를 만난 느낌이어가지고 제 옆에 이렇게 두 대 같이 세워놨거든요.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네. 제 거는 2021년형 리파인드 4 트램포스 12단 에디션으로 나왔던 모델이고요. 전동 구동계를 장착돼 있고 아마 프레임은 자동형님과 같은 프레임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라 그러면 구동기는 당연히 다를 거고 데칼이라든지 프린팅이 조금씩 다를 거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제 거는 이제 카본으로 파스포츠에서 나오는 그 40mm 그 카본 휠이 장착이 돼 있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구매하게 됐고 아마 이 자전거가 200만 원대 정도 맞아요.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이 자전거는 400만 원 초반대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무선계 구동기를 장착을 하고도 카본 휠을 장착을 하고도 그 가격대에 나와서 경쟁률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도 이제 그 구할 수 있게 돼서 지금 한 1년 정도 롱텀으로 타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면 탔어요.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마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구동계 성능이라든지 주행 성능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디자인도 무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하면 탔던 자전거입니다. 근데 이제 리파인드가 색상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이 당시에 나왔던 색상 중에 선택은 두 가지밖에 안 됐었는데 흰색의 투톤이랑 그다음에 지금처럼 해서 요색의 투톤이었는데 저는 약간 남성이다 보니까 요색의 투톤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세대에 나온 게 이제 저렇게 원톤으로 나온 색상들이에요. 네. 원톤 색상들도 깔끔하고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자전거도 좋은 자전거긴 한데 핸드폰을 이제 그 자전거 타면서 뒷주머니 많이 넣어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가끔 촬영도 하긴 하기 때문에 이걸 거치하는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주머니에 넣으면 꺼내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요 앞에 요걸 달아놨어요. 요건 이제 가민 거치되고 그래서 요거는 원터치로 이렇게 해서 돌리면 바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내구성도 좋아서 떨림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고요. 좋다. 그리고 뺄 때도 그냥 한 손으로 딱 가능해서. 아 이게 묶인 거네요, 그렇죠? 네네. 밑에 밑에 묶어놨구나. 있고 한 제품. 그래서 요 제품들이 그 자전거 거치하시는 그 핸드폰 거치하시는 게 요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걸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네. 간단하고 일단 네. 그렇죠. 뭐가 거추장스럽지 않은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거는 이제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데 여기는 뭔가 데칼이라고 네, 하죠? 제가 붙인 이런 거고, 것들이 많은.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네.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가끔 근데 그런 문제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겠는데 C포스트가 초기에 나왔던 모델들은 이게 조금씩 내려가곤 했었어요. 이게 체결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좀 쓸려 있는 자국이 있어요. 그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정말 좋은 자전거예요. 자전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한테는 약간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긴 시간 오랫동안 질리지 않게 탈 수 있는 게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냅 사진을 또 취미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전거만큼 또 빠르게 이동하면서 주위 환경을 이렇게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정말 뭐 친구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자전거 시작한 거는 제가 건강상에 좀 빨간 신호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압축하면은 저한테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을 찾아줬던 제 인생의 자전거라고 하면 제 2의 건강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인터뷰 하시면서 어땠는지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라는 게 그렇게 뭐 일반 사람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 자신에 대한 뭐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에 대한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뭐 대화를 너무 쉽게 그 온화하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저도 잘 동화가 돼가지고 소개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이런 콘텐츠 좀 더 많이 만들어주셔서 일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예, 다채롭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많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사실 좀 떨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는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리드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잘 했고 또 저에 대한 자전거 그리고 카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어떤 것도 좋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을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전거와 함께 오래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이거든요. 자전거 타실 때도 시즌은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좋은 데 많이 다니시면서 안전하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